선생님, 화도 안 나세요? 영 틀린 말은 아니니까. 맞는 말에 가까운 편이니까. 진짜 장모님이 그러셨어? 결혼 안 시켜주신대? 이놈의 자식! 장모님은 누가 장모야! 아까 못 들었어? 결혼 안 시킨다잖아! 아, 엄마는 도와주지 못할 망정 왜 가서 깽판을 놔! 그쪽에서 먼저 그런 거거든! 보나마나 뻔해! 엄마가 장모님 속을 얼마나 긁어댔으면 그러시겠어! 우리 장모님은 살아있는 보살 같은 분인데 엄마가 먼저 가서 속을 뒤집어 놨겠지! 아, 몰라! 나 장가 못 가면 엄마가 책임져! 못 가긴 왜 못 가! 좀 있어봐! 굽히고 들어올 테니까! 이 판국에 아쉬운 게 누군데? 삼촌! 은진이 모 뱃속에 아기가 둘이 있는 거야, 그럼? 근데 은진이 이모랑 삼촌이랑 결혼을 못해? 어, 그럴 건가 봐. 재산이 돈이 없다는 건가? 그렇지. 맞아. 삼촌은 주식해서 돈이 없어. 아픈데 쑤시지 마라. 자. 뭐야? 이걸 왜 나일 줘? 삼촌 다 가져. 그리고 내 자금통도 줄게. 이 돈 갖고 은진이모랑 결혼해. 미리네. 이 돈으로는 삼촌이 꼭 은진이모랑 결혼할게.